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는 바른미래당 앞에서 예산안을 짬짬이로 통과시키고. 안녕하십니까, 저 손학규입니다. 저 건강해 보이시죠? 예, 아주 건강합니다. 사흘 동안 미음 먹고, 사흘 동안 죽 먹고, 지금 한 닷새, 네, 나흘째 밥을 조금씩 먹고 있는데, 아직은 매운 김치는 못 먹고, 아직 고기를 안 먹고, 뭐 억센 음식은 별로 안 먹고, 살살 먹고 있는데, 우리 저 이정미 대표 건강하지요? 이정미 대표, 제가 열흘 동안 같이 단식하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. 저는 나이가 70이 넘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, 이거 죄송합니다, 그래도 남성으로 건강한 사람이었는데, 아, 우리 이정미 대표 꼿꼿이 꼼짝 안 하고 열흘을 버티고 아주 신나게 걷고 그러는데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. 이정미, 이정미, 이정미. 제가 옆에서 두 당 대표님들 연설하는 거를 듣다 보니까 저보다 연세도들도 많으시고 선배님이들이신데 어쩜 이렇게 기운이 좋으신지 모르겠어요. 우리 손학규 대표님 열흘 동안 굶으신 거 맞으세요? 예, 우리 신청거리를 지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날이 이렇게 춥다 보니까 2년 전 광화문에 모였던 많은 촛불 시민들이 생각이 납니다. 우리 3당 대표들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나라 정치 제도를 이제 정말 국민의 마음에 딱 맞게, 국민의 마음에 쏙 들게 한번 제대로 바꿔보자는 것인데요. 그 핵심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. 지금 당장 정치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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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! 더불어민주당, 자유한국당은 5당 합의 이행하라!